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배드업의 멤버 와이저리 드디어 나메다루마의 마티스 곡을 공개했기 때문에 반응이 지금 슬슬 뜨거워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 가디언스입니다. 또 가로 열고 나메다루마의 디스곡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작년이죠? 한 달 반 전?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나메다루마가 이제 Feel of if bad hop is dead 라는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해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분위기가 달아올랐잖아요. 엄청 뜨거웠죠? 지금 뭐 조회수 보니까 10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힙합을 좋아하는 팬들이 두 그룹의 비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바다 건너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알고 있냐라고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놀랐죠.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었고 일본 힙합을 좋아하는 한국 힙합 팬들도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파급력을 갖고 있는 두 그룹이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되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배드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힙합 아티스트들 최초로 도쿄돔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거의 뭐 미국으로 치면은 성공한 래퍼가 매디슨 스퀘어 가든 콘서트 공연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쿄돔은 아무나 설 수 있는 돔이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2월 초에 배드합이 이제 마지막 앨범 배드합을 또 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마티스 곡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놀란 거, 이들이 붐뱁을 가져왔어요. 트렌디한 음악을 지향하는 배드합의 노선과는 굉장히 다른 붐뱁과 붐뱁 플로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곡을 좋아하는 이유를 댓글에서 찾아보면 디스곡이라고 하지만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디스뿐만 아니라 진짜 이 일본 랩 게임 힙합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몇몇 구절은 이제 일본의 약간 오지 래퍼를 언급하는 구절이 또 있어서 리스펙도 잊지 않고 있다,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에 보면 가사가 있길래 그거를 구글 번역으로 한글로 번역해서 아이폰에 넣고 곡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글 번역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60% 정도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이해는 되거든요. 와이저리.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공교롭게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제 와이저리 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걸 봤어요. 저기가 일본에 있는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라는 그 위치를 또 거기 올려놨더라고요. 강남에도 있습니다. 강남에도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이고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붐뱁 뮤직비디오를 만들더라도 고급스럽게 가져가고 싶은가 봐. 자, 저 놀란 게 이런 음악 스타일을 사실 와이저리 지향하는 음악 스타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나메다루마가 이런 음악을 많이 만들잖아요. 진짜 90년대 붐뱁이고 샘플링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그 특유의 붐뱁 플로우가 있어요. 붐뱁 플로우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특히 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쏴대는 그 플로우 있잖아요. 약간 머신건 같은. 그게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와이절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스킬적으로 나메다루마와 붙어도 난 이렇게 랩을 해도 너희들을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약간의 생각이 깔려있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펠리펠리 가죽 자켓. 요즘 다시 하이브 아이템으로 떠올랐죠? 아,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붐뱁이라고 하면 왜 또 막 거친 빈민가 이런 데서 찍는 영상들이 많은데 와이저은 약간 제이지 같은 느낌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가져가고 싶은가 봐. 아, 막 인스타 라이브에 대한 얘기도 하네요. 아, 와 진짜 놀랍다. 와, 이런 스타일의 랩도 만들 줄 아네. 어, 저 이거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너희 디스는 부메랑, 음색을 타고 사람을 속여서 포장한다. 꼬리를 감아, 어쨌든 꼬리를 밟고 저기에 가서 여기에 있어. 약간 어색한 번역이긴 한데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디스를 했지만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면서 와이저를, 그 죄악이 너희들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간 이런 경고성의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 와, 근데 좀 이 뮤직비디오는 배드합이 해체된 이후에 와이저의 행보에 청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영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솔로 래퍼로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참 이 붐뱁 플로우는 듣는 맛이 있어요. 굉장히 좀 전 남성적인 음악이 붐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거침없는 약간 기관총 난사하는 것 같은 플로우가 가슴에 꽂힐 때가 많아. 와, 이제 이 구절도 재밌다. 너희들 모르겠어, 이 노래의 매출조차도.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너희들 얼마 버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되게 뭐라 그럴까, 타이트하게 가면서도 조금씩 유연성도 보여준다 플로우에서.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꽂힌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비트가 멈춰지는 퍼즈가 나오면서 그때 래퍼들이 아카펠라로 랩을 이렇게 하는데 그 굉장히 스케프 라임의 극강을 보여주는 파트가 나와야 이제 사람들이 오 하고 좋아하잖아요. 와, 와이저를 잘하는 것 같아. 가사에 보면 엠플로의 버벌이겠죠? 버벌과 시다르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야, 마지막 구절이 진짜 핵심이네. 뭐가 잘못됐니? 먼저 1부터 배워라. 나에게 있어 힙합은 게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그러니까 돈이 없고 힘드니까 음악을 해서 랩머니로 나는 이 빈민가를 빠져나가고 싶기 위해서 이 음악을 했다라는 이제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클래식은 그 시대를 진심으로 살았던 놈들의 간증. 이 표현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 Players Prayer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 구절이 뭔지를 압니다. 이게 아마 오지 아티스트를 약간 존경의 의미로 이 구절을 넣은 것 같아.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그 오즈로사우루스와 크레바가 함께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라인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사에 넣었으니까 댓글에서 사실 팀의 니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
오즈로사우루스도 샤라웃을 했어. 와, 대단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과 존경, 약간 이런 의미로 보통 이제 래퍼들이 이런 가사를 넣는 게 많으니까 좀 이런 거 위트 있으면서도 뭔가 이런 게 이제 하나에 보면 힙합에 대한 사랑을 또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좋은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신공격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정당하게 좀 논리적으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나는 이 게임을 사랑한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기도 장난 아닌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저는 이게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와이저리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전 나메다루마가 이제 그 어둠의 비즈니스를 하는 걸 알아요. 초록색의 뭔가에 대한 이제 그 대마초를 피울 수 없을 정도로 F the police라고 뭐 노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화로운 나라에서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메다루마 그런 가사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좀 거기에도 이제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전 알죠. 그들이 뭐 야쿠자 출신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마치 뭐 흑인들이 피부색으로 받는 차별 이런 거와 이제 뭔가 빗대서 생각하지 마라. 약간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뭐 어떤 잣대로 판단하지는 않는데 이제 약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인식으로 약간 와이저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맞게 번역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의미로 와닿았어. 정의는 모두가 지키는 거라고 하네. 야, 되게 상대를 뜨끔하게 할 수 있는 가사를 넣었었어. 좀 팩트에 기반을 해서. 여기 보면 이런 구절로 나와요. 체포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구속되어서 뭐 감옥 살다 온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전 마지막 벌스가 찢은 것 같아. 지금 이 얘기도 나오잖아. 랩으로 돌리는 이 나라의 경제. 그러니까 배드합의 인기가 커지고 어쨌든 관객 동원력과 세일즈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룹이 됐다 보니까 우리가 랩 그룹으로서 이 나라 경제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사를 쓴 것 같아. 이런 가사도 굉장히 멋있어요. 마지막에는 이게 이 번역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니네도 해볼 수 있으면 도쿄돔에 공연 서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Who's the best 이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이 가사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팀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내가 듣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좀 더 좋아. 뭐 배드합의 팬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사가 근엄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와이저리 팩트에 입각해서 근엄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니즈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인더스트리를 사랑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위에 OG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오즈로사우루스, 프레바이, 뭐 플레이어스 플레이어도 얘기도 하고 아까 보니까 뭐 버버 얘기도 나오고 데리야키 보이즈와 엠플로에서 몸담았던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저는 더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배드합은 이제 트렌디한 힙합을 보여주는 그룹인데 와이저리 갑자기 완전 오스쿨 시스를 갖고 오니까 그것도 좀 놀랐고 평소에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붐뱁 플로우를 갖고 왔는데 그런 게 또 사람이
이 래퍼가 새롭게 변신을 했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놀라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랩이나 스타일도 그 시대의 유행도 인정해라. 왜 나메다루마 Feel of it, Bad Habit is Dead 그 가사 보면 저도 그거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제 Bad Habit 갖고 오는 이제 지향하는 음악 스타일에 대한 음악적인 비판들도 가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배드합이건 나메다루마건 저는 올스쿨 힙합 에라부터 살아왔고 지금의 힙합도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인정하고 다 좋아해요. 물론 제 음악적 취향이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고 힙합의 흐름도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현재를 인정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미래가 없잖아요. 저는 특히 여기 와이절 같은 경우는 이 패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국 본토 래퍼들의 아웃핏을 따라가려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펠리펠리 레더 자켓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핫 아이템이었는데 요즘 다시 래퍼들이 펠레펠레라든가 아비렉스 레더 자켓을 많이 입잖아요. 그 유행이 다시 돌아왔고 근데 뭐 신발은 보면 리고인스를 신고 있고 약간 이런 것들 요즘 미국 래퍼들이 입는 아웃핏을 이제 와이저는 여기에 다 보여주는 거죠. 그냥 붐뱁 힙합 비디오가 아니고 조금씩 요즘 트렌디한 감성도 넣고 고급스러움도 넣어서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게 가공이 좀 들어간 거죠. 단순히 뭐 인신공격하는 그런 가사가 아니고 약간 태도나 느낌이 정당한 비판? 진짜 1대1로 토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여러분들도 이 비프를 무겁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거는 스포츠 경기다. 각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올라와서 링 위에서 1대1로 경쟁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비프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힙합을 발전하는 하나의 그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싸움을 굉장히 멋있게 하네 라는 생각으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